친구들, 하이요. 하이요. 오늘 여기 맛있는 햄버거가 3개나, 무려 3개나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맘스터치. 맘스터치. 네, 햄버거고요. 엄마가 만들었어요. 맞는 것 같아요. 맘스터치 햄버거 3개인데, 친구들 맘스터치 가면 뭘 먹어야 될지 고민하잖아요, 맞죠? 오늘 제가 고민하지 않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민 안 해요. 왜 고민 안 하세요? 다 먹거든요. 맞아요. 영유이 쌤 잘 드시니까. 네. 네, 친구들은 고민할 수 있으니까 이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맛있는지 선생님 평가를 해서 친구들이 맘스터치 갔을 때 골라 드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뭘 먹어볼까요? 처음에 맛있는 거요. 맛있는 거. 그러면 여기 마살라 치킨부터. 맛있으니까 마살라겠죠? 아니요. 마살라 치킨. 경상도에서 만들었어요. 이걸 왜 경상도에서 만들었어요? 마살라. 마살라 치킨. 마살라 치킨. 그래서 네. 마살라입니까? 네, 맞아요. 아, 네, 이 치킨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킨이 아니죠, 햄버거죠. 토마토가 튀어나와요. 잡으세요. 인도 맛이 나요. 인도 맛이 나요? 네. 인도는 무슨 맛이에요? 카레 맛인가? 네, 카레 맛이 납니다. 카레. 정말요? 네. 햄버거에서 카레 맛이 나니까 되게 특이하다. 그런 햄버거 먹어본 적 없죠? 없어요. 선생님도 처음 먹어봐요. 와, 맛있네요. 카레 먹고 햄버거 먹으면 그런 맛 나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카레랑 햄버거랑 먹어야지. 마살라가 인도의 어떤 향신료 이름이래요. 아. 맛있겠죠? 진짜 맛있습니다. 양상추 혼자 먹으면 어떡해요? 줄까요? 같이 먹으라고 만들었잖아요. 이거 구독자 10만 되기전에 못 줘요. 아. 얄미워요. 맛있다. 구독자 10만명 되면 먹읍시다. 저는 배불러서 먹어도 돼요. 어? 뭐 먹었어요? 만두 먹었어요. 만두 맛있겠네요. 만두 안에 햄버거 넣어서 먹었어요. 카레에 토마토가 있으면 맛이 없을 것 같잖아요. 네? 카레 맛인데 토마토 섞여있는데 맛있어요. 오, 새로운 맛인가봐요. 네. 오늘은 성공적인가요? 네, 엄청 맛있습니다. 얼마예요? 가격이 기억이 안 나요. 다 세 개 다 해서 12,000 얼마였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가격이. 햄버거만 가격이에요? 가격은 여기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아.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영혜쌤 인도 다녀오셨어요? 저 갔다 왔죠. 인도에서 뭐가 제일 인상 깊던가요? 인도에서 치킨이요. 안 갔죠? 다탄 치킨. 다탄 치킨? 네. 인도에 다탄 치킨이란 게 있더라고요. 아닌가? 선생님은 커리를 좋아합니다. 커리요? 아니요, 커리. 커리? 스테판 커리. 스테판 커리? 프라이팬 커리? 농구 선수 이름. 농구 잘하시죠? 네, 농구 엄청 좋아하죠. 저도 잘해요. 응? 날 한 판 쳐줄까요? 저는 덩크슛 잘해요. 응? 왜요? 날 수 있잖아요. 맞네. 벌처럼 날아서 나비처럼 골! 벌처럼 날아서 용용이 쌤처럼 골. 와우. 콜라 한번 마시겠습니다. 무슨 콜라이죠? 펩시입니다. 펩시. 펩시. 네. 코카콜라랑 라이벌 펩시. 펩시. 네. 자, 이제 두 번째 뭘 먹어볼까요? 또 맛있는 거? 허연 거요. 저거 허연 거. 허연 거. 허연 게 이거네요. 네, 그거예요. 이거는 이름이 스파이시. 매운 불고기 고기 디럭스 고급스럽다 버거는 비빔빵 다 비벼져 있으니까 비빔빵으로 합시다. 비빔빵. 네,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튀김 패티 두 개랑 안 튀긴 패티 하나를 했습니다. 여기 패티가 두 장 들어있네요. 맞죠? 맞네요. 네. 근데 아까 말했던 스파이시라는 말이 있어서 좀 맵습니다. 방금 먹은 마살라 그것도 매웠어요. 뭐가 더 짜요? 짠 정도는 마살라가 좀 더 짭니다. 근데 마살라는 인도 맛이 많이 나서 짜다는 느낌도 없어요. 맛있습니다. 저도 짤짤 먹어봤어요. 짤짤도 왜 나와요 여기서? 짤짤도 짜요. 그거는 짜서 먹는 거 짤짤 아니에요? 아무튼 짜요. 네, 두 번째 입. 햄버거도 짜요. 짜요 짜요 더 짜요. 맛있어요. 이따가 뭐가 제일 맛있는지 말해줄 거예요. 네. 일단 마살라랑 이 불고기 스파이시 불고기 디럭스 버거랑 비교하면 마살라가 더 맛있습니다. 마살라. 이거는 경상도인데 경상북도가 아니고 경상남도 말투죠? 그래요? 네. 북도는 부산, 뭐예요? 부산은 북도는 엠마. 야 엠마. 살래 안 살래? 살래 안 살래? 남도는 그러면 마 살아. 살라 안 살라? 이것도 맛있어요. 깨 맛이 나요? 아니요, 깨는 그냥 장식인 것 같아요. 깨 많이 뿌려져 있어요. 네, 많이 뿌려져 있는데 깨 맛은 거의 안 나요. 밑에도 깨 있어요? 밑에는 없습니다. 위에만 있습니다. 장식이네요. 네. 깨 씹으면 맛이 나겠지만 다른 맛들이 너무 강해서 깨 맛은 안 나요. 깨만 먹어보세요. 깨만. 아무 맛도 안 나요. 햄버거는 콜라랑 진짜 잘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부러 콜라를 샀다는. 많이 먹는 대회에서 보면요, 콜라랑 물이랑 먹어요. 콜라가 아니네요. 햄버거랑 물이랑 먹어요. 햄버거 막 물에 적셔가지고 먹던데요. 저도 방금 물에 적셔서 빨리 먹었어요. 콜라에 적셨는데요. 윤일쌤이 물이라 해서 그렇잖아요. 착각했어요. 저는 콜라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습니다. 콜라 먹으면 트림 나와요. 트림 나오기 전에 빨리 방송을 종료해야죠. 제가 대신할게요. 고. 윤일쌤 트림 해도 귀여운데 승희님은 트림 하면 아마 구독자 100명 정도 나갈 거예요. 안 돼요. 트림 하지 마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인크레더블 버거. 인크레더블. 새로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11월 13일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헐크 버거. 인크레더블 하면 헐크만 생각나죠. 맞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특이하게. 짠. 계란이에요? 네. 계란이랑 햄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버거에 이런 게 들어있는 거 처음 봅니다. 저도. 이렇게 햄이, 계란이 들어있습니다. 저 계란 들어있는 거 봤어요. 무슨 버거? 맥모닝. 아, 맞네요. 그건 근데 버거가 아니잖아. 맥모닝이잖아. 맥도날드에서 파는 건 버거예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버거. 버거는 한글로 비빔빵이에요. 네, 우리 이제 그렇게 부르기로 해요. 좋아요. 다 비벼져 있잖아요, 이렇게. 양상추도 비벼져 있고, 햄도 비벼져 있고, 패티도 있고, 빵도 있고, 이런 거 다 비벼져 있습니다. 비빔빵. 비빔빵. 피자는요? 비빔전. 아, 피자는 비빔전으로 하자고요? 네.
좋습니다. 나중에 피자도 먹을 거죠? 네. 어떤 친구가 햄버거를 먹어달라 해서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어떤 친구예요?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데요. 친구 말 들어줬어요. 네. 댓글 남겨주시면 잘 보고 있어요. 친구들 먹고 싶은 거, 먹는 걸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또 댓글 남겨주시면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이 버거는 영유 선생님 호텔에서 조식 드셔보셨어요? 조식? 조식이 뭐예요? 아침에 제공하는 식사라 해서 조식. 아침 식사? 네, 아침 식사. 네. 드셔보셨어요? 네. 그 조식을 먹는 느낌이에요. 왜냐면 달걀 후라이도 있고 이 안에 햄도 있고 양상추도 있죠. 조식 가면 이렇게 달걀 후라이도 주고 햄도 주고 빵도 주고 하거든요. 조식. 아주 맛있는 조식을 먹는 느낌. 저는 호텔에서 아침으로 볶음밥 먹었어요. 아침부터 기름진 거 먹으면 방구 나올 텐데. 방구 안 나와요. 왜요? 저는 입으로 가스를 내뿜거든요. 불도 막 내뿜으니까. 맞아요. 아, 맞아. 이제 또 로봇이랑 한판 붙으신다면서요. 누구랑요? 킹 다이저. 킹 다이저? 킹 다이저가 용영이 쌤한테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저번에는 킹 다이즈였어요? 킹 가이즈. 킹 가이즈? 네. 킹 가이즈를 이겼다고 킹 다이즈가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킹 가이즈는 누구예요? 저번에 이겼잖아요.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다음 영상은 로버트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야채는 뭐 들었어요? 야채는 피클이랑 양상추. 두 개밖에 안 들었어요? 네, 끝. 끝. 피클 싫어하는 친구들 많아요. 선생님한테 동생이 있는데, 동생도 이렇게 빵을 꺼내서 피클 꺼내고 햄버거를 먹어요. 근데 웃긴 건 그 동생이 선생님보다 키가 커요. 그렇게 편식하는데. 키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 모른다는 거. 누가 클지 모른다는 거. 제가 커요. 선생님 좀 해한다. 저 지금 작게 만들어진 거예요. 실제 크기는 엄청 큰가 보네요. 변신하면 엄청 커요. 얼마나 크죠? 저요? 120m. 120m? 거짓말이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못 봤죠? 엄청 크네요. 이제 안 가볼게요. 네. 가보면 선생님 집 뭉개버릴 거예요. 보통 아파트 한 층이 3m니까 아파트 40층 높이? 네, 맞아요. 우와. 그래서 집이 없어요. 용유 쌤 들어갈 정도로 지으면 엄청 비싸겠다. 맞아요. 근데 엄청 비싸게 지었는데 용유 쌤이 꼬리 한방 흔들면 다 부서지고. 맞아요. 다 깨부서지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용산동에 산에 있어요. 그래서 너 집 마 살라 안 살라? 다 살라. 먹기가 좀 불편하네요. 네. 햄버거가 크기가 커서. 너무 커요. 저는 한 입에 먹을 수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입이 엄청 크거든요. 이 크기 대회 나가면 1등 하게 돼. 1등. 맞아요. 1등이요. 마지막 한 입입니다. 와우. 엄청 잘 드시네요. 햄버거 팔레를 딱 먹었어요. 자, 이렇게 다 먹었는데 선생님 생각할 때 제일 맛있는 버거는 마살라 버거입니다. 마살라. 네. 맛이 특이하고 햄버거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카레 맛이, 커리 맛이, 커리 맛 너무 햄버거랑 잘 어울려서 1등은 마살라 버거. 1등은 마살라 버거. 네. 마스터치에서 1등은 아니지만 오늘 이 세 개 중에서 1등은 마살라 버거입니다. 2등은? 2등은 모르겠어요. 둘 다 맛있어서 1등만 고르는 걸로. 저도 나중에 사 먹을 거예요. 네. 우리 친구들 마스터치 가서 고민하지 말고 마살라 버거 드세요. 알겠죠? 알겠죠? 네. 용용이 선생님은
10만이 되면 먹는 모습을 촬영할 거니까 너무 용룡쌤만 줬다고 욕하지 마세요. 저는 미리 먹었어요. 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용룡 선생님과 함께하는 먹방 교실이었어요. 빠이용. 빠이용.